안녕하세요. 센중용스TV 케아큐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닌텐도 스위치 해외 이슈 8인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이번 8월 초 할인 라인업이 꽤나 탄탄한 것 같네요. 현재 해외 이숍에서 세일 중인 한글 지원 게임들 중 추천드릴 만한 게임 베스트10을 뽑아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오늘의 첫 번째 하는 게임은 바로 오버쿡트 올류캔잇입니다. 게임을 하는 도중에 어마무시하게 싸움이 많이 난다는 공포의 파티 게임이죠.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해서 손님에게 제대로 나가면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플레이 자체는 매우 간단한 게임입니다. 사실 초반에는 게임이 무지하게 재밌어서 엄청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으쌰 으쌰 하며 즐길 수 있는데요. 게임을 거듭하고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서로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올라서 분노만 남게 되는 지옥으로 변하게 되더군요. 그만큼 몰입도가 높고 성취욕을 불러일으키는 게임입니다. 오버쿡트 올류캔잇은 기존의 오버쿡트 1 플러스 2 합본 패키지는 물론 모든 DLC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래픽이 향상된 완전판으로 8월 19일까지 러시아 이숍에서 25% 할인된 가격 14,551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이숍에서는 현재 3만원대의 할인 중으로 그에 비하면 엄청 싸니까요. 러시아 샵으로 빠르게 끼릿! 다음 할인 게임은 데드셀입니다. 횡스크롤 형식의 던전 탐색형 액션 플랫폼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세포들의 집합체가 목이 없는 사체에 기생해 주인공이 전사를 부활시키면서 게임이 진행됩니다. 유저는 이 부활한 전사를 조작해 다양한 스테이지를 탐험하고 장비와 컨트롤을 업그레이드하며 던전에서 살아나가야 되는데요. 난이도가 꽤나 어렵기로 유명한 게임 중 하나입니다. 몇 번의 죽음을 반복하며 캐릭터가 강화되고 우리의 손가락도 익숙해지며 게임에 자리잡게 되면 이때부터 이 게임의 개꿀된 묘미가 렛츠 기릿! 데드셀은 8월 18일까지 홍콩 이숍에서 40% 할인된 가격 16,751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이숍에서도 할인 중으로 1,000원 정도 차이 나니까요. 계정 바꾸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한국 이숍으로 끼리끼리! 다음 할인 게임은 마크 오브 더 닌자 리마스터입니다. 제목 그대로 닌자 게임, 즉 잠입 액션 게임으로 멸망 직전이던 하소일 쪽의 일원인 주인공이 감각을 매우 예민하게 끌어올리는 저주받은 문신을 착용하고 자신의 일족을 노리는 집단에게 공포의 복수극을 펼치는 스토리입니다. 리마스터된 게임으로 원작보다 비주얼이 정교하게 향상되어 매우 아름다운 분위기의 그래픽을 제공하며 본편에 추가로 스페셜 에디션 DLC까지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메타스코어 역시 89점으로 꽤나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마크 오브 닌자 리마스터는 8월 11일까지 남아공 이숍에서 75% 할인된 가격 5,166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남아공 이숍에는 현재 지원 언어에 한국어가 안 나와 있는데요. 뒤늦게 한글 패치가 되어서 지금은 문제없이 끼릿! 다음 할인 게임은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2 데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게임들 중 메타스코어가 단연코 1등인 게임으로 할인 기다리시던 분들 꽤나 계시죠? 스토리는 체포된 근원술사들이 수용소를 탈출해 자유를 찾고자 여행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턴제로 전투가 진행되는 오픈월드형 RPG 게임인데요. 턴제 전투에 극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누구나 상당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평론가나 유저분들 평가 모두 싹 갓겜이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네요. 이 게임 역시 발매 당시에는 한글 지원이 안되었지만 뒤늦게 한글 패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2는 8월 6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60% 할인된 가격 36,048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데피니티브 에디션이라 그래픽, UI 성능 및 스토리가 개선되었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Children of Morta입니다. 핵앤슬래시 스타일의 로그라이크형 액션 RPG 게임으로 타락한 산신과 어둠의 물결에 맞서 싸우고 세계를 수호해야 하는 사명을 지닌 베르그송 가문의 위대한 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로그라이크 형식의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각 방들의 무작위로 몬스터들이 생성된다거나 계속되는 죽음 등의 요소가 제대로 녹아있지 않아서 사실 로그라이크라기보다는 디아블로와 같은 핵앤슬래시 RPG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럼에도 상당히 재밌다는 평가가 많은 게임으로 스피디한 전투를 펼치다 가며 베르그송 가문의 뜨거운 가족애를 느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실드론 오브 몰타는 8월 14일까지 멕시코 이숍에서 60% 할인된 가격 9,887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게임 상당히 땡기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인모탈 피닉스 라이징입니다. 주인공 피닉스가 위험에 빠진 그리스 신들을 구해내기 위한 과업을 수행하는 스토리로 위험에 빠진 세계에서 신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 보험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리스 신들을 싹 다 때려잡아야 제맛인데 구해주는 건 적성에 안 맞는데 그죠잉? 출시 전에 상당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오픈을 해보니 젤다 야숨을 너무 따라했다는 듯 혹평을 멸치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게임 자체의 완성도나 재미는 괜찮은 편이라 할인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따뜻했네요. 임모탈 피니스 라이징은 8월 18일까지 홍콩 이숍에서 55% 할인된 가격 29,203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더 레벨 컬렉션입니다. 유비소프트의 방대한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 중 꽤나 재미난 두 개의 작품을 하나의 번들로 묶어 출시한 작품인데요. 바로 블랙 플래그와 로그 두 개의 작품입니다. 블랙 플래그에서는 유자비한 해적이 되어 캐리비언을 누비며 다양한 해상전을 펼칠 수 있는데요. 블랙 플래그에서의 해상전이 또 그렇게 꿀잼이라네요. 그리고 로그에서는 최고의 암살자 사냥꾼이 되어 목표들을 하나씩 처치해 나가면 됩니다. 어쌔신 크리드 더 레벨 컬렉션은 8월 18일까지 홍콩 이숍에서 57% 할인된 가격 22,230원 6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하는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10 HD 리마스터입니다. 파판 시리즈의 공식 10번째 타이틀인데요. 스토리는 신이라 불리는 존재에 의해 타임워프를 한 주인공 티다와 운명적으로 만나기 전에 소환술사 유나가 동료들과 함께 신을 잡아 족치러 가는 내용입니다. 저 역시 미친듯이 빠져들어서 밥도 안 먹고 이 게임만 했을 정도로 너무나도 재미있게 플레이했던 게임으로 스토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했던 기억이 나네요. BGM도 마찬가지군요. 그리고 파판 10의 정식 구독작인 10-2 역시 포함되어 있으니까 본편 끝나고 아쉬운 분들은 후속작으로 끼리 파이널 판타지 10 HD 리마스터는 8월 4일까지 홍콩 이숍에서 50% 할인된 가격 26,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이숍에서도 27,200원의 할인이 진행 중으로 가격이 비슷하니까요. 한국 이숍에서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확실히 스위치는 누워서도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천재 게임들은 스위치에서 플레이하는 것도 좋겠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12 더 조디악 에이지입니다. 플스2로 발매된 정식 넘버링 마지막 타이틀로 조디악 에이지라는 부제로 리마스터되어 플스 스위치 등으로 다시 출시된 작품입니다. 전투 시스템은 기존 시리즈에서 사용하고 있던 랜덤 인카운트 방식에서 벗어나 필드를 돌아다니는 목표들과 만나면 별도의 화면 전환 없이 바로 전투로 돌입되는 실시간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스토리는 아르케이디아 지구군에 맞서 멸망한 국가인 달마스카 왕국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그려내었는데요. 워낙에 원작부터 스토리가 매우 아름답고 기로 호평이 자자한 게임이라 RPG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파판 시리즈는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 시리즈를 안 해보셨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파이널 판타지 12 더 조디악 에이지는 8월 4일까지 홍콩 이숍에서 50% 할인된 가격 26,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게임 역시 한국 이숍에서도 27,200원의 할인이 진행 중으로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네요. 오늘의 마지막 가는 게임은 바로 베어너클4입니다. 추억의 우라실 게임 베어너클이 돌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한 번씩 끼릿했던 기억들 있으신가요? 베어너클3로부터 10년 후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기존 편의 주인공이었던 액셜 블레이즈 아담이 나이 먹은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중년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쇼앤프루프 횡스크롤 벨트액션 게임인 만큼 1인 플레이뿐만 아니라 로컬로는 최대 4인까지 온라인으로는 최대 2인까지 협동 플레이가 가능하니까요. 추억 회상용 게임으로 함께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베어너클4는 8월 18일까지 홍콩 이숍에서 30% 할인된 가격 19,419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스위치 해외 이숍 세일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할인 게임 라인업들이 꽤나 준수하죠. 저 역시 와이프랑 술 줄이기로 약속하고 어렵게 파판 12 조디악 했네요. 그래도 행복하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 소식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뿅뿅.